오늘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남서풍이 불어옴과 동시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 서울 26도, 전주 2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예외인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아 속초의 낮 기온이 13도에 머무는 등 서늘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는 해무의 유입과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강원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는데요. 특히 주말을 맞아 산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 보시면 중부지방에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6도, 전주, 광주 28도, 대구 2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는데요. 강릉 15도 등이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아침까지는 해무의 유입과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는 해무의 유입과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朝までは皆無に流入し、放射冷却により気温が下がり、 一部の海岸と内陸には霧が立ち込めます。交通安全に留意してください。 아침까지는 해무의 유입과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